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술환경 기사 2차 필답형 기출문제. 네, 2018년 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내용 문제 나왔어요. 어렵네요. 상기식 포기장치 설치 시 고려해야 될 기본사항 5가지. 자, 우리 포기장치 그러면은 이제 미생물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요게 포기장치 혹은 포기장치죠. 그래서 상기식 그러면은 이제 상기관, 노즐, 요런 걸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기장치는 상기 노즐이나 상기관이나 상기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기장치는 이제 노즐을 비우지 않고도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인양할 수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중요하죠. 공기를, 역할이 뭐예요? 공기를 균일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기를 균일하게 넣어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튼튼해야 되겠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식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거 혹은 내산과 내알칼리인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완전 혼합 반응조예요. 그래서 물질이 95% 처리가 됐고, 반응 보니까 1차 반응이네요. 그 다음에 속도 상수값이 나오고, 유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입 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정상 상태래요. 이때 부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완전 혼합 반응조의 공식 어떻게 돼요? V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빼기 K VC의 N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이고요. 그다음에 정상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DT분의 DC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식이 바뀌겠죠. 이게 0이고요. N은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0은 Q로 묶으면 C0 빼기 C의 마이너스 KVC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V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Q의 C0 빼기 C가 KVC가 되기 때문에 V는 KC분의 QC0 빼기 C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거 넣어주시면 돼요. Q는 얼마예요? 유량이죠? 600리터 퍼 아워. 그 다음에 C0 값이 얼마래요? 유입 농도. 요게 C0죠. 그래서 150이래요. 그래서 C0는 150이고요. 그 다음에 C 값을 보니까 95% 처리가 됐대요. 그러면 C0에다가 처리율, 1 빼기 처리율 해준 만큼이 나중 농도 되겠죠. 그래서 150에 1 빼기 0.95 하니까 150 곱하기 0.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17.5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요. 아, 7.5가 나오나요? 0.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갖고는 요거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네, 17.5가 되겠네요. 17.5mg per liter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은 C0 값은 150, C 값은 17.5 단위는 mg per liter. 그 다음에 나중 농도 C값 역시 17.5mg per liter.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래요? 0.01. 0.1 per hour.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단위로 나오는 게 우리 지금 구하게 되면은 리터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큐빅미터니까 리터를 큐빅미터로 환산만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 그럼 114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14 큐빅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피 단위가 큐빅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을 적을 때, 정답란에다 넣을 때는요, 숫자만 넣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문제의 단위가 따로 주어진 게 없다, 그러면 그 단위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는 정답이 주어져, 정답의 단위가 문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형기성 소화조에서 고정식 지붕에 비하여 부유식 지붕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고정식은 뭐고, 부유식은 뭘까요? 고정식은 이거예요. 이제 형기 반응조가 있으면 지붕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화를 시키게 되면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부유식은 뭐냐?
부유식은요, 뚜껑이 수면 위에 그냥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그러면 수면이 이제 내려가면은 부유식 지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면이 올라가면 지붕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부유식, 물 위에 지붕이 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이 고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피가 변하지 않지만 지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유식은 부피가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영상의 융통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스컴이 낄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정상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스컴이 낄 충분한 공간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부유상 같은 경우에는 스컴이 낄 충분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중에 잠기겠죠. 그래서 스컴을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혼합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빈 공간에 소화를 시키면 우리 메탄가스 같은 현기성 가스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가스가 이빈 공간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유식은 아예 산소 자체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폭발의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가스가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붕 아래 가스 저장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쓰기 쉬운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어요.